저는 공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아주 좀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에 특례보금자리 나오면서 나왔던 구호들이라고 할까요? 언론에 뭐 2024년부터 공급 절벽 이래가면서 뭐 가격을 부추겼던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언론에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는 정확히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모든 언론이나 일부 언론들, 방송들 이런 부분 보면 공급 부족 얘기를 계속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는 공급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도 계속 줄고 지금부터는 베이비붐 세대들 계속 은퇴를 하면서 거꾸로 다운사이징을 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이제 도래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죠. 내년까지는 지금 입주 물량을 감당을 못할 지경이에요. 서울, 경기, 수도권만 해도. 올해 지금 입주 물량만 해도 상당한데, 입주 물량도 공급입니다. 그리고 2025년, 26년까지도 공급 물량이 상당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서울에 재건축 단지나 지금 신규로 공급 하겠다고 해서 인허가 받고 착공을 못 하고 있는 단지들이 어느 순간 금리가 인하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공급 부족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착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분양한다고 했던 것들을 후분양으로 미뤄가지고 지금 올해 내년 초에 분양하는 것들도 많아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또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분양 시기, 공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그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누차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건축비는 지금 현재 첫째 재건축 단지의 공급비 같은 그 공급 가격이죠. 그 이제 건축비가 오르는 이유는 금융비용 오른 게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작년 같은 23년, 22년대 원자재값이 급등한 상황도 벌어지긴 했지만 현재는 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는 안 내려가죠. 그러면 재건축 단지들의 그 사업 구조 방그 구조를 좀 읽으실 필요도 있어요. 원래 시공사 선정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보증을 해서 조합에 수천억씩을 미리 빌려줍니다. 그 사업이 지연되고 나면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러면 건축비는 당연히 오른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조달하는 그 자금 자체가 금리가 두배 이상 다 올라있기 때문에 건축비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그 산업 구조의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3D 업종이랄까요? 4D 업종이랄까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부분들이 인력이 계속 줄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인건비 상승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환율하고 금리 부분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한 3, 4년 전에 시장으로 바뀌어준다고 하면 건축비도 이제는 뭐그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정상화되는 단계로 다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그 희망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단지별로, 입지별로, 지역별로 조금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주택 쪽도 양극화는 분명하게 벌어질 겁니다. 특히 초양극화라고 표현하죠. 서울만 해도 예를 들면 강남의 모든 아파트가 오른다 이런 거보다는 그 학령 인구가 그 줄어들고요. 그 학교나 이런 강남에 이제 그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학군 수요도 많고 이런데 그런 수요마저도 별로 그렇게 이제 매력을 못 느끼는 시기가 앞으로 한 15년, 20년이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서울 시내 강남만 해도 뭐 100억대 아파트하고 20억대 아파트는 차이가 있겠죠. 이제 그런 양극화는 아주 극명하게 벌어질 거다. 그래서 일부 새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역세권 단지들, 생활이 편한 그런 단지 위주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들, 시점을 잘 선택하셔야 되겠죠. 가격을 조정받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저렴한 가격에 청약을 하는 이런 단지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투자 마인드다라고 저는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리브하고 바이를 좀 구별하셔서 직장이나 뭐 여러분들 거주지가 그 자금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랬을 때 강남이나 서울에 투자하시기 힘들다고 하시면 투자는 서울에 하시고 사는 거는 그 본인들이 필요한 지역에 가서 그냥 거주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투자 마인드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가 이제는 똑똑한 투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투자는 가급적 리스크가 적은 서울에 역세권에 그리고 또 학군지나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 위주로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희 지금 투자자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30대, 뭐 20대는 좀 너무 빠진 것 같고 20대 같은 경우는 좀 시드머니를 좀 충분히 모으시는 기간 좀 가지시라고 그러고 30대 이런 신혼부부들,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이 이제 주택이나 이런 그 아파트 이런 걸 좀 그 소유욕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투자를 검토하신 분들한테는 구축이죠. 기존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청약이나 이런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회들을 최대한 찾아보시고 기다려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절벽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젊은 층들한테는 많은 기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에서 세금으로라도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펼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투자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시기적으로 잘 보셔서 2023년이죠. 2023년 1분기에 뭐 30-40% 떨어진 상황에서도 모든 언론에서 앞으로 뭐 50% 이상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왜? 그 이상 떨어지면 금융권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무릎인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기회를 좀 잡아보시는 용기를 좀 가지시면 물론 성공적인 투자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왜 이제 그런 정책을 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경쟁 원리에도 좀 반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왜냐면 말 그대로 대도시 빼고 또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에 그걸 농촌 주택이나 이런 뭐 일정 금액이 그 내에 있는 주택을 사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호객행위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예, 정부에서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은 그 일정 금액 이하나 이런 부분을 아예 세금 그 중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은퇴하시는 분들 또 돈이 여력이 있으셔서 뭐 주택을 여러 채 갖추고 계시고 뭐 별장도 필요하고 전원도 필요하시면 그런 분들한테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시장 경제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다주택자 규제에 묶여가지고 그게 그 투자를 못하게 해놓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역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도 문제고 거기에 보면 뭐 광역시죠. 부산이나 대구나 뭐 이런 데 광역시도 또 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광역시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광역시 중에 가장 인구가 빨리 줄고 있는 데가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그런 데는 누가 사줘야죠. 그래야 지금 기존에 있는 부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집값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 논리대로 그냥 그 정상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 투자는 안 합니다. 단호하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투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 딱 그런 분들에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이냐면 은퇴를 하셔서 현재는 그 서울에 강남이나 뭐 일부 서울 지역에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한 채인 자산의 한 80% 90% 이상인 그 아파트 부동산에 묶여 있으신 분들한테는 은퇴를 하시고요. 베이비 세대들 같은 분들 은퇴를 하신 분들은 차라리 내 고향이 뭐 부산인데 부산 가서 난 살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뭐 12억대 이하의 아파트를 부산에 사셔서 주택연금을 가입해 놓으시고, 그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연금 받는 데 지장이 없으시니까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금융투자나 이런 부분 해서 은퇴 준비를 하시라라고 할 때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